주경 야도.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기초를 강의할 서필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약 15년 정도 영상 실물 업무를 하다 현재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 학생들에게 전수하고자 학교와 학원에서 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고가의 장비로 인해 영상 제작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인식했는데요. 자, 요즘은 스마트폰, DSLR, 액션캠, 또 미러리스 등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들이 넘쳐나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강좌도 많이 올라와 있어 자,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강좌들이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초보자분들, 특히 재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강좌를 많이 들으러 오시고 계십니다. 자, 오프라인 과정을 수강했던 학생, 학원생들에게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매차시 예제를 활용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자, 실습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에 배우게 될 내용을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1차시에서는 영상 제작의 개념, 기초 용어 이해, 그리고 프리미어 기초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영상 콘텐츠는 기획 구성, 촬영 녹화, 후반 작업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획 구성 단계는 하나의 주제를 설정한 후 그 주제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촬영 녹화 단계는 1단계 기획 구성 단계에서 계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촬영인 녹화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반 작업 단계는 자, 2단계에서 촬영 및 녹화한 소스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박 2일 여행 영상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박 2일 동안 어디를 여행할지 여행지를 먼저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 일정, 그죠? 언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일정에 따른 경비도 계산해야 되고 또 여행지에 가서 또 어떠한 촬영 기종으로 촬영을 할지도 기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몇 분짜리로 만들지 영상 분량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기획 구성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1단계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실제 여행지에 가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행지에 가서 촬영을 하는 단계가 2단계 촬영 녹화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1박 2일 동안의 여행지에서 촬영한 영상 분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최고의 소스, 최고의 화질과 또 잘 찍은 영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OK컷 선정이라 하고요. 선정 컷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고 그 영상 편집된 거에 음향이라든지 또 목소리 녹화, 그리고 자막 등 자,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가공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마지막 후반 작업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상도입니다. 자, 해상도는 동영상의 가로, 세로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2010년 이전에는 테이프로 영상을 녹화한 후 자, 테이프에 저장된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편집하는 아날로그 제작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의 대표적인 영상 해상도를 우리는 SD라고 불렀으며 자, SD의 해상도는 720에 480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후 스마트폰과 DSLR에 동영상 기능이 추가되면서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기존의 SD 환경보다 훨씬 몇배 이상의 고화질의 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 시기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영상 포맷은 HD와 FHD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TV,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영상 대부분은 이 해상도로 제작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HD보다 4배 이상의 선명한 고화질을 지원하는 초고화질 영상을 우리는 QHD, UHD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아주 선명하고 대형 화면에 특화된 해상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상반기 UHTV 방송을 실시했고, 2017년 5월부터 KBS, MBC 등 지상파 3사가 UH 방송을 시작하였지만 수도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 UHD로 촬영한 영상을 UHTV로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UHTV는 고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싶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프레임은 영상 편집의 최소 단위로 1초 동안 보여주는 화면의 수를 가리키며 단위로는 FPS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프레임 레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뒷부분에 60i, 50i처럼 i가 붙는 것은 NTSC 텔레비전에 쓰이는 비디오 필드 방식입니다. 30p서부터 300p까지 뒷부분에 p라고 붙은 것은 디지털 TV에 쓰이는 비디오 필드 방식입니다. 이제는 아날로그 TV가 거의 사라지고 디지털 TV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좌에서는 i 방식이 아닌 P 방식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프레임 레이트 또한 30p, 60p를 세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필드 오션입니다. 필드란 영상 화면의 최소 단위로서 화면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필드는 크게 프로그레시브 스캔과 인터레이스 스캔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디지털 영상 표지 장치에 주로 사용되며, 화면을 필드로 나누지 않고 전체 수평 주사선을 사용하여 한 장의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순차 주사라고 불리며 지금의 스마트폰, DSLR, 미러리스, 액션캠, 디지털 TV 등이 모두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레이스 스캔은 과거에 아날로그 TV나 아날로그 촬영 기기에 많이 사용했던 필드 방식인데요. 비월 주사라고도 불리며 1초에 홀수와 짝수로 나뉜 60개의 주사선을 합쳐서 한 장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홀수를 먼저 표시하는 어퍼 필드 퍼스트와 짝수를 먼저 표시하는 로우 필드 퍼스트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강좌에서는 인터레이스 스캔이 아닌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타임 코드입니다. 타임 코드는 프리미어에서 쓰이는 시간 표기 있는데요. 00, 00, 00,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00은 시간을 뜻하는 거며, 두 번째는 분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초를 뜻하며, 마지막 00은 프레임을 뜻하는 겁니다. 영상 편집에 있어서 제일 작은 단위는 초가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앞서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프레임이 이 마지막 00을 뜻하는 겁니다. 타임 코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았듯이 30p, 60p의 끝에 정확한 숫자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타임 코드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는데요. 29.97 프레임 레이트, 59.94 프레임 레이트처럼 끝에 숫자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포맷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드랍 프레임과 논 드랍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TV 시대에 썼던 NTSC 방식에서의 촬영은 초당 29.97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근데 편집에서는 초당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촬영 프레임인 29.97프레임과 편집에서의 30프레임 사이에 1초당 0.03프레임의 오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매 분마다 이 프레임을 드롭시키는 방식이 드롭 프레임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드롭 프레임 타임 코드가 59초 29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자, 드롭 프레임 방식에서는 1초가 아니라 2프레임을 보정을 해서 1초 02프레임으로 표시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실제 그림의 2프레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자, 타임코드 숫자만 2프레임을 보정해서 화면에 표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논드랍 프레임은 타임코드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자, 29.97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서 1시간 분량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작업 환경은 드랍 프레임이 아닌 논드랍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편집을 하게 되면 시청자는 1시간짜리 방송이 끝난 후에 4초 동안 검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방송 사고가 발생이 되겠죠. 왜 4초냐면, 자, 1분의 2프레임이 드랍되고, 10분의 20프레임이 드랍되고, 60프레임인 120프레임의 오차가 발생되는 거죠. 즉, 4초의 오차가 발생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실제 영상과 타임 코드를 보정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는 드랍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가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드랍 프레임은 정확한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 방송 편집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며, 자, 논드랍 프레임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광고나, 자, 일반적으로 1인 방송을 하거나 또는 개인이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논드랍 프레임을 설정해서 편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 비율입니다. 화면 비율은 픽셀 에스펙 레티오라 불리며, 해상도의 가로 세로 비율을 1대1로 할 거냐 또는 이제 시네마 뭐 와이드 화면으로 세팅할 거냐에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프리미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화면 비율을 제공하는데요. 자, 이 강좌에서는 1대1 비율, 즉 스퀘어 픽셀만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실제 영상 촬영에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위에서 말한 영상 포맷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V20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를 선택한 후 동영상 크기를 FHD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난후 밑에 있는 FPS는 60을 선택을 합니다. 즉, 1초당 60장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포맷을 선택하는 거죠. 자, 필드 옵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가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에, 자, 인터레이스트 스캔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스캔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쓰는 V20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갤럭시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자, 네이버에서 동영상 화질 설정 방법이라는 검색을 치시면, 자, 설정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것을 참조해서 자, FHD 60fps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SLR 같은 경우는 NTSC 기반이기 때문에, 자, FHD 같은 경우는 60p가 아니라 59.94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